요즘 산길 내리막에 사고도 많이 나고 미끄럽고 해서 영상은 오래된 영상이지만 올려드립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길 영상들 댓글에 한 번씩 보면 ZF 미션에 너무 맹신하십니다. 아, 내 차는 ZF 미션이라서 D모드에서도 엔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아무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도 ZF 미션입니다. ZF 미션인데 아무리 ZF 미션이라도 사람보다 안 똑똑하다 했잖아요. 악셀 페달에서 발을 들고 있음. 저는 아무 조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D모드에서. ZF 미션은 D모드에서 단수 변경시켜주지 않고 고정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에이? 바로 변경. 보십시오. 속도 붙는 거 보십시오.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지가 알아서 바꿔봅니다.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내리막길 경우에는 어느 정도 RPM을 유지시켜주고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엄청 가파른 산길에서는 ZF D모드로도 안 됩니다. 여기는 한우산 가래면에서 올라가는 경사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경사도가 높은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지가 D모드에서 기어 변속을 위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 해도 우리가 매뉴얼 모드처럼 이렇게 가다가 다운은 안 시켜준다 이 말이죠. 아무리 ZF 미션 저거 할배라도 이런 식으로 다운은 안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동 변속기라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조작을 할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그럼 이렇게 다운을 시켜준다 이 말이죠. 근데 D모드에서는 다운을 안 시켜준다. 단 이렇게 가다가 꾹 서면 이제 강한 브레이크 신호가 들어오면 내려오거든요. 우리의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 템포 늦게 사람보다 못하다. 맹신하지 말고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꼭 써야 한다. 2단 기어라도 이렇게 속력이 올라가고 RPM이 치솟는다면 브레이크를 툭툭 같이 치주세요. 매뉴얼 모드에서는 RPM이 레드존 정도 갔을 때 엔진 물이 간다 싶으면 지가 넘기지만은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다운을 할 수가 있다. 다시 D모드 제껴본다. D모드는 못한다. 그냥 이렇게 꾹 그 단수에서 고정만 하고 있다. 고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다? 관성으로 계속 속력이 붙으니까 RPM은 계속 올라간다. 속도는 이렇게 붙는다. 브레이크를 꾹 잡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똑같다. ZF 미션도 어느 차종과 뭐 비슷하다. 내가 봤을 때는 같다. 계속 이렇게 잡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가파른 한우산 경사를 딱 제동 브레이크 하나만으로 버티고 내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저는 이래갖고는 산길을 못 내려갑니다. 무조건 수동으로 내려갑니다. 엔진이 터지더라도 미션이 터지더라도 그렇게 내려갑니다. 2단에서도 속력이 붙고 빠르니까 1단까지 내립니다. D모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브레이크 바를 때 본다. 속력이 더 이상 많이 붙지 않는다. D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게 답답해서 경사로에서 함부로 또 기어 올리면 안 되는 이유. 혹시나 또 작동을 잘못해서 이렇게 갑자기 쑥 빨라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브레이크와 함께 다시 다운을 해준다. 차가 곧 폭발할 것 같은 굉음이 나도 폭발하지 않는다. 괜찮다. D모드로 그냥 내려가면 이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냥 내려가는 거다. 브레이크가 열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
그래서 산길 브레이크 사고, 내리막 사고가 일어난다. 빠른 산길에서 지금 매뉴얼 모드지만 기어 단수가 너무 높으면 의미가 없다. 낮은 기어 단수에 RPM이 한 3000 정도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속도를 낮게 해서 내려와야 된다. 조금 완만한 구간이 나오면 평지처럼 해도 된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길 내리막, 산길 내리막 사고 나는 장면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팍 쓰는 제동 브레이크가 보조 브레이크다. 보조 브레이크. 연비가 더 많이 들고 그런 거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세요. 앞에 이분도 엔진 브레이크를 잘 사용합니다. 낙차 보마입니다. 앞에 운전자분께서도 아주 잘 하십니다. 요즘 산길 사고 너무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숙지해서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